어떻게 양말을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어놓은 거 같고, 왜냐면 이렇게 쓸어놓은 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왜 어디다 쓸 건지를. 자, 딱. 예고에 드린 대로 양파 다듬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생양파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브런치인데 브런치 하면 왠지 양식 같죠. 예, 이 브런치는 양식이 아닙니다. 저쪽 예, 인도 쪽. 네, 예, 인도 쪽 브런치입니다. 그래서 인도 예, 안 가 보셨죠? 예, 인도 가면 식사 이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럴 때 한번 해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는 양파 아까 있었으면 되고 토마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예, 딴 거 보세요. 당근삼합 한 거. 아침에 토마토 주스 꼭 저도 먹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좋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한 저 정도. 아까 양파가 하나였잖아요. 큰 거. 양파 큰 거 하나면 토마토 두 개 정도. 토마토 큰 거면 하나, 작은 거는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 방울토마토 예, 괜찮습니다. 양파 아까 다지듯이 썰어놨죠. 다져놓은 거 하나. 이거 너무 스트레치 마시고 비슷하게 양파랑 토마토랑 뭐 1:1 아니면 2:1, 3:1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게 썰어서 잘게 저 토마토 다져주세요. 이렇게 이국적인 아침을 원하실 때는 이거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잘하죠. 양파 저 뭐야 토마토 갖고 연꽃을 만들고. 자, 진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꾸 이렇게 예, 업을 시켜야 돼요. 너 진짜 잘한다. 아이고 백종원 이렇게 잘하지? 그러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자기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자, 재료는 양파, 토마토, 양파, 토메이도라고도 그러죠. 토메이도. 버터는 지금 상표가 안 나오게 해놨죠. 예, 이건 협찬이 안 들어와서 버터, 달걀. 그 다음에 간 마늘, 이게 뭐예요? 카레입니다. 카레가루. 거기에다가 좀 더 이국적인 걸 원하시면 이거 아마 못 구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큐민이라고. 예, 큐민, 질환가루, 양꼬치 구울 때 찍어 먹는 거 있죠? 이런 참깨처럼 생긴 거, 그거를 곱게 간 빨요 가루예요. 근데 요새 웬만한 마트에 팔아요. 그래서 만약에 카레를 좀 더 진한 향을 즐기고 싶으면 요거 좀 쓰시면 되고, 요거는 없어도 돼요. 예,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띠아죠? 예.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마치 인도의 난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약간 예, 약간 사기치자는 거죠. 난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난은 아닙니다. 또띠아. 이거 없으면 식빵. 식빵 쓰시면 돼요. 예. 뭐냐면 이거는 다 된 걸 이렇게 인도 사람처럼 이렇게 난처럼 찍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밥이랑 먹어도 되는데 밥이랑 먹으면 왠지 브런치 같진 않잖아요. 빵이랑 드세요. 없으면 모닝빵도 되고 다 돼요. 무슨 빵은. 바게트도 됩니다. 제일 먼저 뭐를 할 거냐면 예, 마늘 먼저 넣으시고, 마늘을 한 숟갈? 이 정도면 이만큼 한 숟갈. 예, 이거 이 양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넣으시고 버터가 듬뿍 들어갑니다. 이만큼. 버터 없으면 식용유를 하셔도 돼요. 예. 올리브유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올리브유 향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버터하고 마늘이 어느 정도 볶아졌다 치면 양파. 양파가 워낙 커서 버터가 필요하네요. 버터 좀 더 들어가야 되겠네. 버터 부담 가시는 분들은 식용유 쓰시면 돼요. 양파가 지금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카레 가루를 보통 볶아줘야 되는데 기름에 좀 볶아진 카레가 낫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지금 넣을까 나중에 고민하는데 일단 지금 넣어볼게요. 카레 가루를 적당히만큼. 적당이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밥 숟갈로 뭐 적당히 넣으시면 되고, 혹시 큐민 있으면 큐민 좀 넣으셔도 되고, 여기에 중요한 건 고춧가루 빼먹었다. 고춧가루. 굵은 거가 고운 거 상관없이 고춧가루 좀 매콤하게 드실 거면 저 한 숟갈, 두 숟갈, 한 숟갈. 왜 지금 볶아주냐면 풋내 나니까 지금 볶아주는 거예요. 이때 식용유를 고춧가루가 타지 않고 약간 고추기름이 나올 정도로 식용유를 조금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토마토. 그러놓고 한쪽으로 몰아요. 이렇게 뭐 볶아주는 것도 아니다. 몰아. 그럼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달걀 하나. 이 상태에서 달걀을 이 안에 스크램블 하듯이 풀어주세요. 막. 자, 이른 다음에 달걀이 어느 정도 스크램블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섞어주세요. 막. 간을 중간에 봐주는 거예요, 간. 소금이랑 카레랑 해서 간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카레를 너무 넣으면 카레, 아니 카레잖아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 정도 향 살짝 날 때가 재밌어요. 좋고. 요 상태에서 소금. 소금은 한 요 정도. 소금은 직접 간 보고 하세요. 왜냐면 빵 찍어 먹듯이 빵이랑 같이 드실 거니까. 요 정도. 좀 짭짤해야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가짜 난을 구워줘야지. 또띠아인데 난이나 또띠아나 막 거기서 거기 지금 후춧가루로 마무리. 이거 이거 탄다 탄다. 그냥 넣으면 네, 또띠아인지 들통나니까 약간 살짝 이렇게 굽겨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뜨거워도 참고 이렇게 굽겨서. 어, 난 같지 않아? 어, 난이네. 그치요? 그런 다음에 인도에 오신 걸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카레를 싫어하는 분은 아예 시도도 하지 마세요. 근데 뭔가 이국적인 걸 드셔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아침에 찢어서 이거 손으로 드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난 맛있는데. 이렇게 진짜 인도 온 것 같아요. 아니면 빵이랑 드세요. 빵 빵이랑 이렇게 놓으셔갖고 빵 이렇게 아침에 잘라서 빵이랑. 이게 웃기는 게 지금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달걀만 들어갔잖아요. 인도 잘 다녀오세요.